시간이 눈코 뜰 새 없이 흘러 어느덧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바뀌면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옴이 체온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처럼 수능의 계절이 되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1년 가까이 노력한 실력이 충분히 나올지, 수능 이후 대입에 대한 불안감까지 지금 당장은 만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고민들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 시점에 뒤바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만 커져가는 시기,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여러분께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대나무의 다양한 종류 중에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땅에 씨앗을 심으면 5년 가까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지만 땅 위로는 절대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을 버티면 대나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던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30m의 높이까지 놀라운 성장을 하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눈앞에서 본다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거침없이 높이 뻗는 모습이 마냥 부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나무는 꾸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 섭취하기를 도중에 멈춘다면 오랜 기간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하늘을 향해 뻗어보지 못한 채 땅속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수험생으로서의 시기를 보내온 우리도 땅속에 심어진 대나무 모소 씨앗과 같습니다. 수능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상 못할 미래는 어둡게만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 압박감에 눌려 결승점까지 달리기를 포기한다면 그간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남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어 제자들을 시험장으로 보내야 할 때마다 제가 꼭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의 꾸준함을 멈추지 말라고요. 1년간을 버텨온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의 씨앗에 알맞은 물과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꾸준히 섭취해준다면 5년간 대나무의 기다림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한 기다림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얼마 후면 그 꾸준함의 보상을 받게 될 여러분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지민이었습니다.